아파트 월세, 자동차 대출금, 학자금 대출을 감당하기 위해 야근에 시달리던 하루하루. 야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풀면서 그만큼 카드빚은 늘어만 가고, 그렇게 쌓인 카드빚을 갚기 위해 다시 야근을 해야 하는 일과 소비의 악순환에 빠져 사는 태미 부부. 어느 날 그들은 작은 집을 소개한 영상을 보게 되고, 더 적게 소유하고 살아가기에 매료되어 버린다. 그 후 5년에 걸쳐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세 번의 이사를 통해 11제곱미터 땅콩집에 정착. 행복한 인생에는 생각만큼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가진 게 많지만 바쁘고 지친 맥시멀리스트, 쫓기는 만수르. 소박하고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스트, 유유자적 빈수르. 과연 둘 중 어떤 삶이 행복할까? 부엌에서 실천하는 미니멀 라이프 냉장고 비우기. 비움을 통해 채우는 한 끼. 냉장고 속 남은 재료들로 만들어내는 냉파 쌈밥. 오늘의 화두, 쫓기는 만수르 대 유유자적 빈수르. 이 비움의 한 끼, 냉파 쌈밥. 느낌이 옵니다. 근데 느낌이 오는 건 좋은데, 이 냉파가 무슨 말이에요? 냉파요? 네. 파의 종류 아니에요? 냉파. 근데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아, 그래? 근데 알고 보니까 냉장고 파먹기라면서요. 최근에 이슈가 좀 됐었던 네, 컨셉인데 냉장고 파먹기라고 해서 네. 냉장고가 항상 꽉 차 있잖아요. 네. 뭐 네. 한국의 저장 음식 같은 것도 있지만은 왠지 할인을 하면 사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쓰지 않는 재료들이 가득 차 있는 게 냉장고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재료들을 낭비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해서 처리하자라는 게 이제 트렌드로 냉파 파먹기. 굉장히 재료도 단순하고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손님 오면 접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네, 네. 맞습니다. 묵은지 네. 일단 깔고요. 거기에 삼겹살, 뭐 냉동 같은 거 항상 자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해동해서 구운 다음에 깻잎하고 빔 넣고 밥이랑 같이 말아버리면은 정말 간단한 김밥 같은 쌈밥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맞네요. 네. 가장 기본적인 냉장고 파먹기 레시피들은 뭐 볶음밥, 비빔밥, 뭐 이런 뭐 국 같은 것들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예쁘게 하는 것도 네,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맞네요. 네. 약간 롤 같아요, 롤. 그러니까.